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 출처불명의 지폐가 수십 장이 뿌려져 있어 이를 줍다 차량 세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 대전 상서동의 천변 고속화도로 입구 2차선 내리막길에 만원짜리 지폐 100장이 흩어져 있어 경찰이 남은 지폐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0시 20분에는 5만원권 26장이 대덕구의 한 도로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천변 고속화도로를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만원짜리 지폐를 줍기 위해 비상등을 켜거나 서행했고, 이로 인해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회수된 현금은 대덕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옮겨졌으나 돈의 주인과 출처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